홍 선생. 예. 홍 선생. 예. 뭐 좋은 일 있어요? 아 아니요. 저 시험 보기 전에요. 대기업에 원서 한번 내봤는데 1차 붙었다고 면접 보러 오래요. 그래요? 아유 뭐 잘 됐네. 축하해요. 아 축하하기는 좀 이러고요. 근데. 어, 네. 아 저기 오늘 월세 내는 날이잖아요. 아차. 아 저기 어떡하지? 아 왜요? 오늘도 준비 안 됐어요? 아 저기 정말 죄송한데요. 제가 이번 주에 면접도 보고요. 곧 취직할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만 다음 달까지 좀 기다려주면 안 될까요? 아니 지난달에도 그러더니. 아니, 정말 죄송한데요. 제가 대신에 이자까지 다 쳐서 드릴게요. 아 정말 죄송합니다. 청소하세요? 네? 어머. 아이 저예요. 아 예. 네. 아 근데 웬 가발이에요? 예. 아무래도 면접 보러 가는데 빡빡 머리로 가면 이상할 것 같아서 하나 샀어요. 어때요? 잘 어울려요? 네. 아 뭐. 아 근데 가발 비쌀 텐데. 아 예. 그러게요. 아 친구 녀석한테 돈 꺼서 겨우 샀어요. 참 기가 막혀. 엄마! 뭐해? 어, 진짜 뭐 저런... 아유... 왜 그래? 아, 홍 선생 말이야! 돈 없다고 월세도 두 달 동안 안 내더니 아, 가발을 떡하니 사들고 들어왔잖아! 정말? 돈 없다면서 무슨 돈으로 샀대? 뭐 말로는 친구한테 꼬워서 샀다는데 아, 동굴 친구 있으면 월세를 왜 못 내? 듣고 보니 웃기네... 참, 내가 말이야 젊은 사람이 무슨 돈 없는 게 무슨 죄냐 싶어갖고 불쌍해서 그냥 받았더니 뭐 진짜 저런 아유 진짜 아우 열불나. 동생이 고구마를 한 박스 보내줘갖고 자 들어봐요. 응? 예. 이거 진짜 강원도 방고구마야. 예. 아니 그나저나 그렇게 훌쩍 유학 가버리고 섭섭해서 어떡해? 영삼이하고 애들도 많이 섭섭하던데 저 이번 달까지만 한다고 그랬나? 예. 아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왔는데요. 저희과 친구 중에 괜찮은 애가 한 명 있거든요. 제가 소개 좀 시켜드리려고요. 그래요? 아유 그럼 좋지. 그럼 제가 내일 한번 데리고 와볼게요. 아유 그래요. 아유 잘 됐네. 안 그래도 어떡하나 했는데. 아, 들어요. 아, 예. 어우 맛있네요. 어, 좀 싸줄 테니까 가져가서 집에서 같이 쪄먹어요. 아, 예. 아유 우리 어렸을 적에는 이 고구마 이게 유일한 간식이었는데 그냥 고구마 한 입 이렇게 먹고 둥지미 한 그릇 딱 먹으면 그게 그렇게 맛있었었거든. 일제시대 때 그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는 이 고구마를 처음 먹어보고는 이게 그렇게 맛있다고 그냥 죄다 뺏어갔다잖아요. 우리나라 고구마가 그렇게 맛있대. 아, 잘못하신 것 같은데요? 응? 아니 고구마를 일본에서 들었는데 일본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처음 먹어보나요? 아, 고구마가 일본에서 들어왔어요? 모르세요? 18세기에 조엄이라는 사람이 대마도에 통신사로 갔다가 거기서 들여온 건데 고구마는 일본, 감자는 청나라잖아요. 모르셨어요? 재영이 왔구나. 어 누나 있었다? 여보세요? 어, 영삼이네 집에 있는데? 뭐? 그게 8시였어? 야야야, 금방 갈게. 잘 먹었습니다. 어, 벌써 갈게? 어, 약 좀 있어서. 갈게, 안녕히 계세요. 그래. 아이고. 왜 그래? 아이고, 잘났어, 정말. 누구? 누군 누구냐, 권 선생이지. 고구마를 갖다 일본에서 들여왔던, 미국에서 들여왔던, 응? 어른이 그러면 그런가 보다 그냥 넘어가지 말이야. 꼭 우리가 갖다 잘난 척을 하고 저래. 이거, 아이고 야 이마 진짜 세상에 지만 잘났어. 어미는 김정희. 다들 여기 있네. 어 오셨어요? 어 고구마 제가 갖고 왔는데. 어 주세요. 고맙습니다. 아 근데 뭐 들어가는 거야? 범인 게임이요. 큰 엄마도 하실래요?
아, 뭐야? 어, 언니 일로 앉아. 어. 이거 되게 웃겨. 아니, 무슨 게임인데? 아주 쉬워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나르기. 어, 두 대. 다음 메뉴는 고속도로. 어, 세 개. 찬성. 오. 와. 자, 범인을 발표하겠습니다. 범인은 모택동. 뭐야? 야, 고속도로 세 개 두 대. 자자 대대 대대. 아, 이게 고속도로 고속도로. 아, 나도 고속도로 고속도로. 아, 고속도로 고속도로. 아, 뭐야 재미없게. 아, 사모님 죄송합니다. 게임은 게임이니까. 자, 고속도로. 한 번 더 한 번 더. 고속도로. 게임이잖아. 아무리 게임이라도 그렇지. 응? 내가 누구야? 소장 사모야, 소장 사모. 응? 아니 그걸 떠나서 을한테 어떻게 그렇게 세게? 참, 머리 다 뽑히는 줄 알았나 진짜. 그냥 재밌게 하려고 그런 걸 뭘. 평소에 나한테 무슨 감정 쓰던 거 아니야? 생각해서 열받네 진짜. 그래서 어, 안녕하세요. 예. 그래서 좀 모레로 좀 미뤘으면 좋겠는데. 모레 몇 시야? 어, 모레 아침 10시쯤 괜찮니? 어, 그때 두섭이 학원 가는데. 그래? 어, 그럼 1시는 어때? 애들한테 한번 물어봐야겠는데요. 아, 이 알몇 돈 없대면서. 그럼 어떡하지? 가발 줬네? 에? 아, 월세 낼 돈은 없다면서 이거 살 돈은 있었어? 어? 아, 왜 이러세요? 어? 아유. 아니, 월세 낼 돈은 없다면서 가발 살 돈 있었어? 가발 살 돈 있었어? 저기, 영삼이 어머니. 응? 응. 안녕히 계세요. 잘 가요. 예, 그럼 내일 모레 보자. 아, 예. 응. 누가 물어보는 거야? 야, 이건 진짜 쉬운 거야. 자기. 아, 벌써? 어, 내가 어제 여기다가 장갑을 두고 간 것 같은데. 아, 그 빨간 장갑이요? 어, 맞아요. 그거 어디다 뒀지? 제 오빠가 장식장 맨 밑에 뒀잖아. 아, 잠깐만요. 봐봐. 이게 헤로두스가 아니고 에로두스야. 원래 스페인어는 H가 묵음이잖아. 몰랐다? 몰랐어. 그런 것도 모르냐. 봐봐. 또 잘난 척이야? 또 저희는 히읗 발음이 나거든? 그래, 너 잘났다, 너 잘났어. 야, 좀 이렇게 봐. 어, 그래, 고구마가 일본에서 들어온 게 맞더라. 자, 어. 너 좀 됐다, 그렇게 잘났어. 여기요. 어. 아, 여기요. 아, 그래, 잘 있어요. 아, 참, 그 책. 예, 내일까지 봐야 될 것 같아서요. 아, 잠깐만. 아유, 얄미워. 안녕하세요. 안녕 못해. 왜? 고속도로 꽤 세게 당해서 안녕 못하다고. 너도 한번 당해볼래? 얼마나 아픈가? 어? 너도 한번 당해볼 테야? 어? 자, 고! 얄미야, 얄미야. 아, 네? 국 좀 타달라니까. 아니, 네. 아이고, 돈 5만원 쓴 것도 없이 다 나갔네. 요즘 다 그렇지 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장바 오세요? 예. 어. 근데 셋이 어디 가세요? 예, 지원이가 저녁 산다 그래서요. 아, 예. 어, 근데 그거 뭐예요? 붕어빵이에요? 맛있겠다. 어, 이거 먹을래요? 아유, 끼리끼리 논다고 얄미운 것들 아직 몰려다니는구나. 월세도 안 주면서, 응? 가발을 사? 가발을? 네가 그렇게 잘났니? 네가 그렇게 잘났어? 네가 그렇게 잘났어? 네가 그렇게 잘났어? 너 얼마나 아픈지 너도 한번 당해봐, 응? 고속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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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엄마! 어?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해? 아니야.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하는 건데? 아, 뭐 좀 상상했어. 무슨 상상? 뭐야? 그런 상상이 돼야 속이 풀리지. 엄마. 아유, 셋 다 얄미 아주 그냥. 얄미야. 그래? 어이가 없지. 말 한 번 잘못했다고 그런 상상을 하시냐? 야, 무섭다. 이거 내 가발 비싼 건데. 어떡하지? 어떻게 풀어드려야 되지? 아니, 저녁이라도 한번 사야 되나? 아유, 그런다고 풀어주실까? 그럼 어떡해? 아유, 난 월세 낼 때까지 안 풀어주실 것 같은데. 하, 아줌마 성격이 오래 가실 것 같은데. 이렇게 한번 해야 되지 않겠냐? 어떡해요? 상상대로 한번 해드리는 게 어떨까? 네? 볼 때마다 상상하신다는데 한번 그대로 당해드려야 속이 확 풀어지시지 않겠어? 말도 안 돼. 아, 그럼 나보고 고구마를 입에 쳐넣으라는 거야? 어휴, 가발 밟게 놔두라고요? 힘들어도 성의를 한번 보이는 게 좋지 않겠어? 아, 대려 사모님이 미안해지게 말로만 계속 사과해봤자 계속 앙금이 남을 것 같은데. 아, 꼭 그렇게 해야 되나? 한번 하자, 어? 한번 하고 깨끗이 끝내자. 저건 왜 갈수록 재미가 없어져? 그러게 말이다. 사모님. 에, 아니, 웬일들이에요? 저기요. 저기 있잖아요. 뭐? 에, 저기 있잖아요. 저희가 사모님께 크게 잘못한 것 같아서. 에? 아, 왜 그래? 난 그냥 한 소린데. 아니에요. 그러실만해요. 저희가 잘못했는데요, 뭐. 예, 그러니까 개의치 마시고 한번 하세요. 아, 정말 왜들 이래? 괜찮아요. 한번 하세요. 아, 이제 저부터 하세요. 자요. 아유. 여기 이렇게 자요. 아유, 왜 이래요? 엄마 하라는데 속 시원하게 한번 해봐. 아니, 왜 그래 정말? 아이, 자요. 하세요. 그래야 저희가 개운해서 그래요. 아이고 참. 아이, 빨리요. 아이 참. 아이, 그럼. 아이고. 네, 그렇게 하세요. 네. 밟으셔야죠. 아이고, 나 좀 자 그럼. 네, 다음은 재양이요. 자요. 아이고, 아이 왜들 그래 정말. 자요. 하세요, 괜찮아요. 재미삼아 하신다 치시고. 아이, 그냥 그럼 이렇게 그냥 하면 되지. 아이고. 자요. 고속도로 하세요. 아이, 정말. 세게요, 세게 두 번이요. 아이, 빨리요. 아이고 참. 아이, 빨리 얼른요. 아이, 그래 그럼 자, 고속도로. 고속도로.